오늘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어진 대주제인데요.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15, 16, 17, 18 이래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주제들이 전개되어야 되는지, 이 노선이 있어야 돼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선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칭의라는 설명을 제가 계속, 지금 계속 좀 칭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할 때는 행위와 칭의에서 행위를 배제하라고 하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설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다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이 어렵다 이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행위를 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설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와야 할 내용들이 뭐였었냐면 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순서가 그래 돼요. 그러면 칭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려면, 칭의에 대한 내용을 가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3권 2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를 뭘 다루었느냐면, 회개를 다루었어요. 믿음의 결과 있는 회개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칭의에 들어가기 전에 10장까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삶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성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삶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회개가 결과로 나타나죠.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거든요. 회개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회개가 있는데, 회개가 정상적이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삽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계통인데, 이런 삶을 가지고 이 자연스러운 삶인데,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이 의의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연한 삶인데도 결과와 결실과 삶과 선행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선행을 길게 다뤄요. 그러면서 이 선행을 우리가 다룰 때 먼저 다루는 것이 우리 헛된 선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행이 뭐냐,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보상의 문제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이 말은 잘못된 선행, 행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루트인데도 사람들은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그만큼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진다. 이 어떤 위치적으로 우리가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선행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구원 주지 않겠나. 지금 아직까지 칼빈은 아르미니우스 파를 만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뭐 100년 후에 태어나는 100년 후에 죽을 사람이니까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여기서도 다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정의 내렸고 믿음의 결과가 행이고 믿음의 혜택이 칭이고 믿음의 결과고 회개의 결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루트 되어져서 이제 선행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와 행함과 이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또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못 들으셨을 거니까 앞에 있는 강의를 들어서도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21문에 들어가면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칼빈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칼빈이 3권 2장 7항에서 7항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소하는 것, 그리고 확신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에 복음으로 하나 단어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사역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certain knowledge이고 그 지식의 성격을 이렇게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다른 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 용서, 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해 그러니까 그리고 순전한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지금 내리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제를 떠올리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믿음이 선물이다 이거는 제가 판서를 할게요. 믿음이 선물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선물이 그래서 너희 자랑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가 자랑하는 게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 용서 받는 것은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다. 이럴 때 이 믿음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By faith라고 할 때는 믿음이 무엇인가의 파워를 갖고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by faith라고 하는 이것은 이 지금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이 의미는 행함에 근거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이 뭐냐? 믿음이라는 뜻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확실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도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지카 22항에서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소서 할 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아들이 그 병에 걸렸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 달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 할 때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왜 우리는 낫게 하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뭔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자나 그렇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아르미니스주의자예요. 제가 분명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뭔데요? 그들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장 돌토레이터 1장 5, 6, 1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하겠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을 영어에 보면은 would believe, would perseve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쓰는 말. 그러나 성경은 믿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드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would believe, would perseve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조동사 하나가 얼마나 은밀하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수용하는 하나의 수용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믿죠?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용서하심을 구원에 대해서 그가 수용하도록 한다는 그 수용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한 거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도 성령께서 수용하도록 하셔서 내가 한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행함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립이 두 번째로 안 되면 아르미니스주의자와 개혁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되면 다 종교개혁 그 행사하는 거 보면 다 들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피대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말이선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 큰 소리는 목소리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함을 배제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하이델베르크 그 59문에서 64문까지가 믿음과 칭의와 그리고 믿음과 칭의와 그리고 선행을 연결지어요. 여기 이제 59문부터 시작해서 63문까지 여기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9문이거든요. 믿음의 혜택. 여기 바로 칭의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가 되겠죠. 자, 순서를 보시면은
믿음의 이거 보면 이신 칭의에 대한 예고예요. 59가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앞으로 나올 책의 내용인데 61문에 가보면은 오직 믿음 이런 뜻이 뭔 뜻인지 이거요. 이거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62문에 가보면 선행이라는 주제로 갑자기 바뀌어져요. 그래서 행함을 배제했기 때문에 행함을 배제한 게 믿음이잖아요.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함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배들이 쓴 거죠. 그렇다면 선행이 뭐지?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행의 기준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가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보상? 선행이 공로가 되나? 지금 이 순서는 그대로 칼빈 선생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3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밖에 안 돼요. 하이델베르그는 거의 다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딱 이렇게 마치 기독교 강요를 교리문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게 복사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문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제가 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교리는 인간을 부주의하게 하고 행함이 없이 구원 어렵다 영을 받으니까 그럼 부주의하게 만드나?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요 결실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결실을 못 맺는 거지. 왜 믿음을 탓합니까? 믿음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가 잘못 믿었든지 믿는 척하든지 네가 안 믿는 것인지 그건 본인의 잘못이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할 리는 없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안 주어진 거죠. 그럼 왜 나한테는 안 주어지는 겁니까? 중생이 안 됐든지 선택된 자가 아니든지 중생의 경험이 없는지 중생의 경험을 했어도 당신이 순종을 안 했어. 중생된 척하는 사람이든지 그게 문제지. 수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이 잘못될 리는 없죠. 그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가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관해서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아이템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믿음 안 줘요?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가 구세주로 영접을 했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 수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하신 공로를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용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수용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그게 진실한 거냐? 그러면 결실이 맺히죠. 근데 결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중생의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생의 경험이 안 된 건지 이제 그 다음에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거고 그 싸움 없이 중생의 경험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싸운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끝까지 이것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견인해 가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견인을 하지 않고 중간에 요리요리 저리요리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생 경험 아직 하지 못했으니까 본인도 힘들 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본인이 힘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아이템으로 생각하지 마라. 행하, 수용하는 은혜다. 이렇게 봐야만 한다. 수용하는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게 쉽게 풀어가는 거고, 교리를 해설할 수 있지, 믿음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